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찍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여리오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교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배대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모습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오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전쟁의 맹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오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가는 따라 내 영광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파였으니로다. 아로엘에 가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을지어다. 모압이 피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무했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의 다임과 기레다임과 백가물과 벳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단 원근 모든 승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의 뿔이 지켰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8장에 와서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1절 전반부에 보시면은 모압이 예로부터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상태를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술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가지 않아서 그 찌끼가 곱게 가라앉은 그런 맑은 포도주 같다 그렇게 비유를 듭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투명한 그릇에 뭐 식혜나 감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담궈두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내용물이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물이 맑은 물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그리고 숟가락으로 저어 버리면은 내용물이 올라오죠. 근데 지금 모압 상태가 술찍기가 가라앉은 그런 맑은 모습 무슨 말입니까? 평안한 모습으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하지 않고 아직 그대로 또 평안한 모습으로 있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음식이 음식 먹을 때 맛이 갔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웃지 않으시네요. 자취를 하면서 대학교 자취하면서 상한 음식을 자주 먹어서 배운 학습 효과예요. 그런데 지금 모압이 아직 맛이 괜찮은데 그 맛 좋은 상태 근데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술을 옮겨 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술 거르는 사람들을 보낼 터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 그릇을 비운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포도주를 쏟아 버릴 날이 온다. 그들은 포도주를 쏟아 버리고 그릇들을 비우고 맛이 있는 술 비우고 쏟아 버리면은 아무리 맛있는 술이라 하더라도 쏟은 그 포도주 술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귀해도 바닥에 버려진 것은 누구나 먹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을 그렇게 쏟아버리겠다 말씀을 합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그 병들을 부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병이 부서지면은 아무리 좋은 비싼 병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아무리 싼 포도주도 담지 않아요. 깨진 병 부으면은 벌어지는데 아무리 싼 것도 거기에 붙지 않습니다. 해설서에 보니까 술을 옮겨 담는 것은 포로를 의미하고 술을 병을 깨뜨린 것은 진멸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 모압을 끝내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모습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북 이스라엘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잖아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죠. 이 이야기는 여로보암 1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남유다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여차여차해서 왕이 되죠.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은 여로보암 왕이 걱정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은 백성들이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넘어가면은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그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지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올린 이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너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이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론의 재현이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데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더니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예배하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두고는 백성들에게 거기에 이제 예배하게 하고 하니까 이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것이 수치로 다가오죠. 모압도 그 모습을 이제 섬기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벌한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그 위에 두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또 이제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용사요 전능한 맹사 그러니까 능란한 전사라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망해가는데 진멸되어 갔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너희들이 용사요 전쟁에 능숙한 자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15절 16절입니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재난이 그 고난이 속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속히 재난이 임하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능숙한 전사라고 하겠느냐. 과거에는 maybe 그랬어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과거에 잡혀 있으면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추억 속에는 누구나 영웅이에요. 한때는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를 직시할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생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결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과거에 사로잡히는 난 새일 못 만들죠. 광야의 길 못 만듭니다. 사막의 강 못 냅니다. 모압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변 국가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며 위로하며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팡이 지휘봉이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한 나라의 규와 지휘봉 지팡이가 부러졌다는 것은 그 나라가 진멸되었다는 그 얘기이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에 한 나라의 막대기 지휘봉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뜻을 그런데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막대기와 지휘봉을 꺾어버립니다. 이것은 비단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지요. 제사장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은 성전에 드리는 그 제사 구결을 삶을 때 그 제사장의 사환이 3살 갈고리를 가지고는 그 솥에다 찌르죠. 긁어내어서 나온 것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행실이 나쁘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것, 지금으로 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옮기는 것이죠. 또 홈니와 비나스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회막문에서 수송되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인 죄도 저지르고 육적인 죄도 저질렀던 거예요. 이러자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책망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함께 그죠. 2장 2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제물과 예물을 밟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을 취해서 자기를 살찌게 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에 너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멸이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도 옮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뜻을 어기면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의 옛 수도인 디본에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내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한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너 요새를 파였으며라. 한때 잘 나갔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데 앉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고 그러다가 막 구름 위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인기 떨어지고 내려오면은 정말로 메마른 데예요. 못 견디니까 술을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하고 환락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지금 모압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한때는 영화로운 상태였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또 모압 주요 도시인 아로에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아로엘 주민아 길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할 것이라고 합니다.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이 수치를 당하였다. 모압이 어이없기도 함락되었다.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아르논 강가 사람들에게 모압이 멸망하였다고 알려라. 모압이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강했던 모압이 망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영혼이 강한 것은 없어요. 로마 대영제국 영혼합니까? 아니에요. 한때 강했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심판이 평지에까지 임했다. 모든 나라에 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열한 성읍을 언급하고 추구하는 것이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의 여로다. 그러니까 모든 모압 땅이 다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읽었던 48장 8절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48장 8절에 한 성도 어떻게 해요?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과 25절 말씀에 결국 모압의 뿔이 잘리고 모압의 그 팔이 잘렸도다. 부러졌도다. 뿔이 잘렸습니다. 권세와 힘을 잃은 것이죠. 팔이 잘렸습니다. 부러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뿔과 팔은 힘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잘리고 부러졌으니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때 자랑이었는데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롯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구원의 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로다. 누가복음 1장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윗의 집을 통해서 구원의 뿔을 이루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다른 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분만을 자랑해야 되죠. 자기 영광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뒷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은 내가 죽었다. 그러니 뭡니까? 세상도 죽고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것, 그것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몸무게를 줄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광고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방 안에서 한 바퀴 뛰어요. 그리고는 저울에 올라갑니다.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게 기계가 이게 정신 못 차리는지 알고 한 대 툭 때려요. 정신 차려라고. 안 바뀌는 것이죠. 몸무게 줄이려면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바뀌고 음식도 줄여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겠죠. 몸에 익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습관이 중요합니다. 행해야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와서 말씀 듣는 이것 습관이죠. 못 오신 분들은 말씀 들으려고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루의 습관입니다. 운전하면서 말씀 듣는 것 습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영적 습관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겠지요. 여러분 오늘 찬송 우리 가사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자 같고 반대로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뭐래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것 같다. 누구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 짓는 자가 있고 누구는 모래 위에 짓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반석 위에 타닥고 집을 짓는 자이겠죠.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만 그치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고 찾으시는 그런 신실한 신자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떤 것에 우리 시선과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강하고 평온했던 모압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심을 믿으며 영원히 뛰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